제99회 어린이날인 5일 왕피천 공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관내의 모든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왕피천 공원을 찾아 가족끼리 간소하게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.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지금 친구하고 놀러 왔는데 굉장히 신나요 지금. 아 그래요? 네. 부모님이 오늘 뭐 해준다 그랬어요? 부모님은 그 약속한 대로 그냥 용돈 만 원 정도. 용돈 만 원씩이나? 네. 용돈 만 원 갖고 뭐 할 계획이에요? 그냥 모아가지고 그 원하는 거 사려고요. 오늘 뭐 하고 싶어요? 오늘은 그냥 친구 또 불러가지고 또 같이 총 가지고 놀고 해야죠. 제일 신나요. 살았던 것 중에서. 지금 이거는 어디서 난 거야 이 총은? 아 이거는 아버지가 이거 사주셨어요. 오늘 집에 온 사촌형 생일이어가지고 집에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사촌 동생이랑 같이 놀고 뛰어놀고 뭐 낚시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.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 덕분인지 어린이들은 신이 났습니다. 어떠세요?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밖에도 못 나가셨을 텐데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어린이날이라고 나오셨는데. 아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고 하니까 그래도 애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날인데 멀리 못 가고 막 그렇게 놀이동산은 못 가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좋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해줄 계획이세요? 오늘요? 네. 오늘 이렇게 놀아주고 또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. 몇 살이에요? 몇 살? 아니 몇 살이야? 아니 아니잖아. 아니 세 살이잖아. 너. 세 살. 아니 세 살. 세 살이잖아.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방문객들이 왕피천 공원을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3일부터 공원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시설물 방역을 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체 시설물 정기 방역 및 놀이기구 수시 소독, 거리 두기와 입장객 QR 체크인,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제 사용을 안내하며 방문객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